그러면 이제 우정 테스트 겸 아우 신용도 테스트 겸 그게 뭔데요? 선생님이 이제 용군TV 나오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이요? 에이 다 빌려주지. 수인당 전무인데. 아니 소문 다 퍼지는 거 아이가 수인당 전무 돈 빌리러 댕긴다고. 그 요즘 그 뭐 요즘 처음 촬영하는 애동들 한번 전화해봐요. 받아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 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인당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죠.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그냥 고만고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어떤 일로? 그럼 뭐 잘 지내는지 한번 연락을 드렸고요. 네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요. 네. 무슨 볼 일은 없죠? 예. 네, 별일 없어요. 말씀을. 돈 좀 빌려주세요. 네? 돈? 네,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천만 원이요. 천만 원이요? 네. 급하신 일이세요? 네, 오늘까지 제가 좀 급해서 천만 원 네네. 오늘 좀 빌려주시면 네. 제가 며칠 내로 바로 갚아드릴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아니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믿죠. 예, 염치 없지만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전화를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나중에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예. 말고요? 예, 지금 제가 계좌번호를 몰라가지고 제가 계좌번호를 봐야 되니까 보고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 알아요? Nope. 목소리는 이건데. 요구는요? 그 강아 선생님 신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 두 명 가시죠. 이때까지 다 내 빌렸어요. 누구예요? 이게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 애동이에요? 네. 애동? 네. 그럼 여기서 빌리면 인증되는 거예요? 두 명. 그러니까 여기서 빌리면 인증이 되지? 그럼 앞에 그 인증이 안 되는데. 인증이 안 되지. 왜? 선생님은 다 알잖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인당 전무입니다. 네? 수인당 전무입니다. 네.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그 용군 TV 아, 네. 예, 나오는 수인당 전무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도 너무 잘 찍으시고. 네. 네.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 거두절미 안 하고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돈 좀 빌리려고요. 돈이요? 네. 돈을 왜 저한테 빌려주세요? 혹시나 하고 좀 빌려줄까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니 저 아는 사이도 아니신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염치 없는 거는 맞는데요. 죄송해요,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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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이 소문 내고 다닐라. 누군데 이 선생님은? 명도신당. 여러분들 명도신당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전혀
앞에 선생님은 그래도 한 번씩 뭐 영상도 뭐 같이 채널을 오래 찍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명도 신당이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알지도 못했는데 돈을 빌려줘요. 어우 쎄, 쎄네. 어우 씨. 말문이 탁 막히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5777 5652 이거도 애동이에요? 네. 완전 애동이에요. 여기더라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인당 천무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못 봐서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조금 그냥 뭐 말 돌리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네. 제가 금전을 조금 빌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디시라고요? 수인당 천무입니다. 수인당이요? 네. 용군TV 그 유튜브 찍고 있는 수인당 천무예요. 아, 그 안경 쓰신 분인가요, 혹시? 저는 안경을 안 낍니다. 아, 네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수인당 천무요? 예, 수인당 천무요. 네.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요. 아, 제가,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동이어서 저 아버지랑 통화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 따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어디야? 광호. 애파 모르는데. 와, 내 멘탈 깨진다. 아무튼.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신당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해봐요. 나 우리 돈이 없을 건데. 아, 잘 돌아간다 짓고서. 응? 전화 안 받아.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도 전화 다 받는데. 진짜 전화 안 받네. 괜히 전화했는데. 더 비참하다 이게 더 비참해. 아, 됐고. 에? 됐고. 야, 내가 돈 안 빌려줄 걸? 아버지. 어디고? 아버지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줘라. 잠깐만요. 확인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좌번호 여놓을 테니까 1,000만 원만 붙이라. 네. 근데 저 오늘은 500밖에 못 붙일 텐데요. 왜? 하루에 500씩밖에 못 들어가요. 아, 그래? 네. 그럼 500, 500 붙여. 두 번 붙이면 된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붙여드릴게요. 그래. 네. 네. 와우. 잠만 잤지. 전화 대본. 아무리 뭐 점사를 보더라도 신부모 전화 한번 받아야지 바로. 이러고 끝나는 건가? 아유, 됐다 됐다. 니 전화면 죽인다 니. 아무튼. 아무튼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지 뭐 이 정도면 네 처음부터 경기도에는 용인 우리 옥황선녀 선생님 예약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우리 초아신구 완탑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우리 강아별상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궁선녀 얼굴도 정말 이쁘시고 마음씨도 이쁘시고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신탄들한테 얘기하네. 한신구 아기씨. 한신구 아기씨, 니 내 전화 두 번 씹었고, 니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고, 백호 좋았어.
어, 좋았어. 오늘 뵙고 최고로 니 나한테 힘 받고 최고로 오늘 마음에 들었다. 어, 우리 또 야탑으로 요 태백에서 야탑으로 옮겼습니다. 뵙고 신고 예약 많이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당은 연금을 떠나서 무당은 인성이 좋으면 그만큼 연금하다는 뜻입니다. 저한테는 예약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 예약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저는 간중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고 좋은 선생님들을 막 알리고 싶은 게 제 취지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